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클렌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라뜨라주라고 하는 이 멜리미네이팅 클렌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면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왜 사용을 해봤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약간 버블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안에 이렇게 버블을 짜고 나서 약간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이 버블 타입이 젤 타입으로 바뀌게 돼서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피부 화장을 더 빠르게 지워주고 깊숙이 지워주기 때문에 딥클렌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써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딥클렌징이 되는 제품들이 하나도 없었고, 약간 메이크업이 남아있는다든지 잔여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 묻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회사에서 아, 이제 이젤 클렌저의 효과를 딱볼수 있는 제품이고 너무 제품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라는 말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사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일본 여행 내내 이거 말고 클렌저 괜히 갖고 왔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현재 이 멜팅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에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잘안 지워지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그 모공 찌꺼기까지 얘네들이 제거를 못 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오일 타입으로 피부 위에 있는 메이크업을 싹 녹여내주고 그 위에 한번더 클렌징을 해주면서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닿아서 지울 수 없는 그 모공들까지, 거기 끝까지 닿기만 해도 그런 노폐물들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준다고 해요. 원래 여행 가면 좀더 진하게 하는 편이고, 약간 저도 피부 메이크업이나 베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이크업 지울 때가 조금 힘든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너무 깔끔하게 딱 클렌징이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혹시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서 영상 꼭 찍고 싶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르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이 제품하고 만났었을 때그 보글보글거리면서 안에 있는 메이크업들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 메이크업들도 잘 녹여지고, 보통 이렇게 잘 녹여지는 성분들 같은 경우 아 뭔가 독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데, 뭔가 강한 성분으로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온성이 그 다른 성분들의 배합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개념 클렌저이기 때문에 뭔가 클렌징 오일은 내 얼굴 타입에 안 맞는 것 같고, 폼 클렌저만으로는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처럼 딱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데, 따갑거나 자극적이지도 않고, 현재 제가 메이크업 있는 거 같이 지워보는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전부 다 영상에 첨부해드릴 테니까, 혹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거 쓸 거고, 지금 한달 정도 계속 썼더니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요즘 클렌징 필수템.